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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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트인 이곳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가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활력과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 미래세대와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한다면 앞으로 서울의 미래 100년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고 행정비효율과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남은 이곳을 청년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를 포함한 서여의도를 청년 창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세계적인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서여의도에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생각이 현실이 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아이디어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벤처 창업은 언제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 힘을 더 키우는 곳, 혁신에 불을 지피는 아이디어 거래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아이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청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챌린지를 통해서 기업과 공공이 먼저 필요한 아이디어나 혁신 과제를 등록해서 공모를 하면 누구나 관련 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 아이디어 거래소는 국회의원회관에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주거시설도 같이 조성하여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국회 본관의 세계적인 창업 컨벤션 센터와 콘서트 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생각은 문화를 만나서 커지고 혁신은 예술을 만나서 더욱더 창조적이 됩니다. 문화예술은 언제나 혁신과 창의적 생각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청년들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가 콘서트 홀에서 코피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각이 이벤트가 되고 콘서트가 되어서 시민을 만나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소통관은 지원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하는 창업 벤처 혁신 허브로 국회 의정관은 창업 벤처 아카데미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를 상징하는 것은 정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의도는 창의와 열정을 상징하는 청년의 보금자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청년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벤처 창업의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